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성서와는 조금 좀 뒤떨어진 그러한 세속적인 말이 좀 섞여 있는데요. 퇴학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퇴학을 당한, 근데 어떤 분들이 퇴학을 당했냐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분들 교육시키기 위한 그 기간이 7000년 이 세상인데,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퇴학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성서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들, 또 성서에서 예언을 어떻게 했나,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 됐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는 왜 루시퍼 타락을 허락하셨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 루시퍼가 이 창조 목적 학교에 교감으로 임명받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제가 말하면 루시퍼에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다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직임 쪽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이 루시퍼에게 자기의 그 일에 걸맞게 이름들을 20개 정도를 부여했어요. 이름들을.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루시퍼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루시퍼의 활동 영토가 어딘가라는 공부도 지난 시간에 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루시퍼가 혼자만이 아니고 3분의 1의 천사들을 타락을 시켜서 부하로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또한 이 루시퍼에게 이 권력하고 명예와 부를 허락했어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세상 임금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또 어떤 일을 부여했냐면요. 이 루시퍼에게 모든 종교들을 창시하는 창시자의 신으로, 창시자의 신으로, 불교면 불교의 창시자가 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의 신으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름이 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다, 사탄이.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던가요?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모든 이러한 고난들이 누구의 장중에서 행해집니까?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지배하에 세계 인구,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이 사탄의 백성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그래가지고 이 세계 인구 대다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는 소수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탄과 사탄의 돌마니들인 교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오도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이 사탄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 이 일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를 성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적 그리스도들, 그런 거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적 그리스도들, 엔티 크라이스트. 예. 이 일들을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탄을 어디다 던져요? 불못으로 이제 던지게 돼 있는 게, 학교가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사탄이 또 사탄의 똘마니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낙원으로 보내지 않고 불못으로 던지도록 디자인하시고 또 이렇게 실행하셨나? 라는 질문은 모든 분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질문을 종종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서의 모든 이해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로마서 9장에서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화를 못하는 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뭐 소화 못하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돌밭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 기독교인들, 옥토 기독교인들, 이 세 가지 기독교인 중에 돌밭 기독교인들, 우리가 넘버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선데이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것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기독교 전체에, 기독교인 전체에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약 60%에서 70%예요. 이거 소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한 분들에게 자꾸 설명을 해도 소화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왜 소화를 못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하지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잠정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분들도 소화하는 분들도 나오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분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소화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 우선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였던가요? 제가 몇 가지를 드렸죠? 네 가지를 드렸어요. 안티라는 말. 안티라는 말. 첫 번째, 영어로 말하면 against. 그 다음에 두 번째, oppose. 반대하는 거예요. 예, 반대 입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instead of, in place of, 뭐뭐 대신하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alse. 거짓. 거짓 그리스도, 거짓. false라고 그래요. 요 네 가지의 개념이 anti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렇게 네 가지로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변형시킨 그 존재가 anti,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 원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원수가 아니고 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성서에서 몇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였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85년에 요한 계시록을 몇 년에 썼어요? 95년에 예, 그러니까 85년만 돼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미 순교당해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간 후예요. 그때 이 요한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 뭐냐?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기간 이것을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많은 단수가 아니고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럼 요한은 그 말귀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딴 분들에게 아니고 요한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강한 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서 이분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말씀을 쓰셨고 요한 1서, 2서, 3서 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쫙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신성에 강한 분이었었는데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 교회 시대는 이제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올 때까지 그 시대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세대를 세 세대로 한번 나눠봤죠. 처음에 초대 교회 시대죠. 초대 시대는 어떤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성부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적 성령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어요. 꼭 적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놓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직접
직접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2위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제일 고마운 분이시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분을 우리가 항상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예, 성령님이나 아버지 보고 주님이란 단어는 몇 군데 성경에 나오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는 66권이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케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성경 들여다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들여다봐라. 그게 성령님 이야기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말씀 내가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성령님도 나에게 힘을 주신 성령님도 계시지만 큰 테마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이 누구를 공격을 하면 가장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쉬울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공격입니다. 교장 선생님에 관한 공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요 교감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공격할 때 가장 그 강한 공격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보라고 학생들이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도록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를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이 초대 때 무슨 이즘? 에비오니즘, 그거는 하나님이 100% 사람이라는 도케티즘,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100% 하나님이라는 영지주의,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아리아니즘, 하나님이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라고 딱 고전에는 쪼가리예요. 쪼가리 복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는 여기 딱 정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 그건 됐는데 또 새로운 적그리스도 신학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약 1000년 동안 그리고 5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종교개혁까지 우리 다 공부했지만 마리아 신학 칼케톤 회의에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성인 숭배 신학 또는 연옥 신학 또는 교황 중심,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학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모든 이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소위 적 그리스도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안에 소위 영지주의니 에비오니즘이니 아리아니즘이니 도케티즘이니 또 그냥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제 자 그러다가 이제 소위 현대 시대, 근대 시대를
종교개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움틀기 시작한 것이 저희 진보신학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와서는 그 진보신학의 열매 맺은 것이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하도 수만 번을 이야기해서 다 알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교에도 있고 불교에 누가 그리스도의 부처가 이슬람교의 마호메시 그리스도다. 또 무슨 교 있어요? 힌두교의 비슈나나 이런 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한 쪼가리로 만들어낸 이런 다원주의가 지금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이런 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우리 많이 공부했지만 가르쳐 준 중에 뭐냐면 누룩에 대한 얘기. 누룩이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떡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기억나시죠? 이 누룩이 퍼진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처음에는 1세기 때 이렇게 조그맣게 퍼지다가 나중에 아주 전 지금 교회에 퍼지게 돼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한테 누룩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딱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누룩이 뭐라는 것을 딱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뭔가? 요 사람들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 보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도케티즘이에요.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리아니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누룩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교회 시대 전반적으로 퍼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지금 다원주의에 탁 들어온 거예요. 다원주의에서도 예수님을 100%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건 그냥 상징적인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오늘날 지금 거의 7, 80%의 기독교계가 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 부활절을 지켜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아 그분들 그 정신이 부활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진짜 육신에 부활했다 하면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잡소리를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묘하게 이것을 지금 변질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적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이것을 또 허락하셨나? 이 교회 시대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가짜 그리스도예요. 이 가짜 그리스도인데 왜 항상 가짜를 허락하세요? 성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은 진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사작용이에요. 이 진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예정된 학생들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서 예정된 학생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하고, 또는 이 갈증을 유발시키게 하고, 또는 배고프게 만들고,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하는 그러한 반사작용을 일어나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열을 내고, 예? 그래서 이 새끼들이 왜 이래,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이런 생각까지도 하도록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 이 공격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방패막 역할을 막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유도 교육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절대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본인도 그렇고, 아, 이것을 나만이 아니고 주변에 내가 이걸 알려줘야겠다. 저 깡패들이 까부는데 저놈들 틀려먹었다는 걸 내가 전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 게, 왜 이런 시스템으로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은 저는 깊이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탁 마음을 주세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게, 피조물의 한계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상정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피조물은 자기가 섬기는 교장 선생님이 공격을 받아야만, 아, 내가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이 공격받으니까 방어하려는 반사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공격을 안 받으면 그 교장 선생님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몰라요. 두 번째는요, 교장 선생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 무시당하니까 내가 이분을 방어해가지고 더 존경해야겠다라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이 세 번째로는 소위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지금 무시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을 인정해주는 그룹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분의 귀중함을 외쳐야 되는 그러한 그 반사작용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기독론 공부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독론 교육이 약한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가다 가장 중요한 교육 과목인데, 이 기독론을 공부하려면 뭘 또 전제조건으로 공부해야 돼요? 삼위일체론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론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니 기독론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기독론을 공부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대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룹들을 주님이 이제 만들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강한 그룹이에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러봤냐면 크리스천 악성 노동조합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요. 크리스천 악성 노동조합이에요. 악성. 오늘날 이 크리스천 악성 노동조합이 지금 로마 가톨릭하고 WCC의 노동조합이 이 속에 여러 교단들과 교인들이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자들을 크리스천 악성 노조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 왜 악성이냐면요. 여분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알고 보면 이미 구원이 상실된 자들이. 그래서 악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예전에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파들이었어요. 우리 그 학교 시스템 공부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구원이 상실되면서 누구의 파가 됐어요? 교감파가 돼가지고 이제는 교감파의 교사로 이제 교감파의 교사들 누구누구 했어요? 타락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 근데 같은 사람인데 이 교감 측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마지막 때 지금 이 교감파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타종교 사람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소위 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이거 노조원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 말 소화가 됐어요? 우리는 노조에 가입 안 한 그룹들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어떻게 한번 구원받으면, 이분들이 구원이 계속 연계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했어요. 했는데 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보시면, 이 구원이 무효가 된 사람들을 제가 퇴학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을 하는데 이 지금 목적이 우리 이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이 학교가 거기에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지금 이 세상 목적 아닙니까? 근데 우린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악성 노조에 가입하면서 학생 신분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해서 퇴학당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구원이 상실됐다. 네. 자. 그런 걸 전제를 해놓고 이제 성서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성서들 이제 오픈 열어놓으세요. 성서를 딱 보시면은 구원이 상실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전에도 좀 공부했지만 조금 자세히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상실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메모리하셔야 돼요. 첫째로 우리 잘 아는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이야기.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출애굽기 32장을 열어봐 주세요. 이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수직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32장 아닙니까? 20장에서 10계명 줬거든요. 수직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수평 계명이 아니에요. 수직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수직계명 어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직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화를 부르실 것을, 화를 내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또는 신약의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다, 또는 거울이다, 또는 예표다,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건 때문에 이제 보면은 모세에게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 들으세요.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200만 명을 다 없애겠다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분들이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그 화가 나신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악성 노조에 가입한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32장 28절을 딱 보세요. 그 성경에다가 3,000명에 나오는 거기다가 형광마크로 3,000명 딱 해놓으세요. 해놔야지만 눈에 띄어요. 그것 나중에 찾으려면 바빠요. 칠해놓지 않으면 찾기 힘들어요. 찾았어요? 예. 딱 죽여놓고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우리 여호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말씀하세요. 그것도 딱 형광 마크로 해놓으세요.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하면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어 성경을 가진 사람을 딱 보면, 아주 그렇게 써놨어요. blot out. B-L-O-T. B-L-O-T. 그 다음에 out. 맞지? 그게 뭐냐면, 써 있는 것을 지우개로 지인다는 소리예요. erasing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요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이루어낸 거예요. 아까 에비오니즘이니, 도케티즘이니, 영지주의니, 아리아니즘이니, 마리아 숭배하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반쪽 아래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반쪽아래, 반쪽아래. 그래서 대신에 거기에 against, instead of, opposition 또는 false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적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구별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조금 이거 지금 첫 번째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 가세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 사울. 사무엘상 7장 15절에. 사무엘상 7장 15절에 보면은 요 사울 왕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왕 노릇을 하다가 이분을 완전히 지우개로 지우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은총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사울이 구원을 잊어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엘 하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로 바울 이야기 좀 봅시다. 이 바울 신학이 이 부분이 상당히 강했어요. 바울 신학이 소위 퇴학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이에요. 성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분이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장인데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주님 일을 해온 이야기들을 쫙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교회의 물질에 욕심을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분이 거기다 그래서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 버림받는 데도 줄을 딱 끊으세요. 아무리 사역자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도 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선교사 하는 사람들, 바울처럼 교역에 적도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인데도 요 수직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심하게 할 때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지음을 받을 것을.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내가 혹시나 바울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황 목사, 내가 주님 나라에 갔는데 보니까 너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런 말 혹시 하실까봐 되게 겁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바울에 관한 이야기 또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을 딱 보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 자기의 이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죠. 57년에 이걸 쓰는데 자기가 개종한 게 주후 몇 년이에요? 35년이죠. 35년 개종해가지고 지금 57년이니까 몇 년이 22년 동안에 22년 동안 열심히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내 민족은 이 반응이 안 좋고 내 민족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답니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민족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민족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죠. 9장 3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 구원 상실돼도 좋습니다. 예? 내 민족 좀 구원시켜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좀 속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 보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주 심각해요. 내가 고린도서 전서를 강의할 때 자세히 했지만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이 안에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이에요. 다들 여셨어요? 여세요. 조금 이따가 내가 색깔 칠하십시오. 색깔 칠하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고린도 10장의 1절에서도 15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사항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삶 속에서 구원이 무효가 되는 이러한 예들을 이렇게 쫙 모세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사실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이 상실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음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1절부터 15절에 그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해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잠깐 봐요. 이제 10장 보면요. 우선 성서에다가 그걸 쳐놓으세요. 그 형광마크를. 예, 6절에 보세요. 6절에 딱 보면 거울이란 말 나와요? 그런 말 나와요? 거울에다가 이렇게 형광마크 쳐놓으세요. 본복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 본복이에요. Example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거울. 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11절? 거기 있지 않았죠? 그 11절 거울 해놓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뭐랬어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런 말 써있죠? 예, 이제 더 궁금한 거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번 보시면 돼요. 멸망받았다. Destruction 받았다는 얘기. 네, 이 멸망에다가 형광마크를 크게 쳐놓으세요. 멸망받았다. 예.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런 말에 우상 숭배 피해란 말이 있어요? 거기다 또 형광마크.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의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자, 그리고는 우리가 10장 7절을 딱 봐요. 이제 하나하나 봐요. 이제 바울이 이 모세의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를 보면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7절에 뭐라고 썼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당했느니라. 그 말 거기 나오죠? 이 구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장 7절에 거기다 줄을 딱 끊어서 멸망당했느니라. 우상숭배하다가 이것을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 옆 성경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지금 출애굽기 아까 우리 본 32장 28절 말씀에 3,000명이 죽은 사건이. 그 다음에 32절, 33절은 이름이 지워졌느니라. 거기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그냥 가늠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2만 3천 명이 연병이 들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게 있어요. 2만 3천 명이. 그러면 이 가늠이 무슨 가늠이냐? 그 성경 구절을 구약에 말씀드려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이 민수기 한번 민수기 봐요. 예. 요 적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이 요 사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 낳고 모압 여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의 신들을 모셔다가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알 부월이라는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그러니까 간음 자체도 죄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행동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창조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피를 섞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잔혼하지 말아라 그런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이제 적당히 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직 계명의 창조 목적에 위배했을 때 구원이 무효가 되는 예화를 지금요 네 번을 들어요. 지금 그 중에 지금 두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0장 9절을 보세요. 10장 9절을 보시면 똑같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랬어요. 주란 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쭉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수직 계명을 어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한번 어겨서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항상 죄라는 것은 이 수직 계명이 창조 목적이에요. 특히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선지서 17개 선지서 공부를 우리가 비전스쿨에서 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 네. 그러면서 뱀에게 물려서 다 죽게 된 사건도 거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수직계명 위반한 거라는 거예요. 수직계명 위반한 거. 그다음에 10장 10절을 딱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된 자들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멸망이에요. 그 원어를 봐도 완전히 아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완전히 뺏긴 거예요. 이 사건은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의 사건은 우리 이제 많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고라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을 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을 져가지고 왜 원망하냐면 모세가 수직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기네끼리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당을 지어서 이러다가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게 저 사람들 저 도저히 제가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그 가족까지 250명을 음부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산채로. 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수직 계명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종이 하는 것을 잘 따라주셔야지 내 상식에 의해서 빗소리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똑같은 예화지만요. 같이 똑같이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2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250명을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들에게 연병을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거기 보면 14,700명을 죽여버렸어요. 14,700명. 그러니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권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수직계명에 충실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딴 데 잘난 게 아니고 그것도 수직계명에 충실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참 신기한 거는 사울도 은혜를 받았는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은혜가 캔슬이 됐는데 이 모세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것이 캔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캔슬을 당하지 않는 모세를 누가 건드리면, 왜냐하면 모세가 초점이 수직계명에만 초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직계명에 초점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다라고 보는데 히브리서가 주후 60한 3년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서가 이제 그 문체를 보면 바울의 편지와 약간 다른 문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보는데 바나바가 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나바가 주후 61년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63년에 썼기 때문에 바나바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바울이 이 문제를 또 다루는 사건이 있어요. 히브리서,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다들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자 이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때 범죄란 데다가 딱 형광마크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보면 이 범죄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했네.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범죄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거 딱 써놓는 게 뭐예요? 무슨 범죄예요? 수직계명인 거예요.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써야 돼요? 거기다가 히브리서,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딱 써놓으세요. 그럼 그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이 범죄. 됐어요? 예. 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래 놓군요.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를 했느냐? 요 사람들에게 무슨 맹세를 했냐면 그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지 않았느냐? 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 수직계명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을 딱 보시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3장 11절에. 그런데 오늘날,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날로 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구원이 부여되는 일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게 있어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성경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열으세요 또. 알지만 또 열어서 또 눈에 자꾸 눈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자꾸 성전 말씀이 내 눈에 익숙해지도록. 그럼 예수님이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항상 저는 3절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24장 3절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르치실 때 3절부터 먼저 보시면 3절엔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 징조가 뭡니까? 라는 그런 말이 써 있죠. 그래서 그 징조란 말 거기다 딱 색깔 칠해놓으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을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그중에 지금 이 다원주의 징조는 여기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에는 예수님이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리고는 24절에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다 그런 말이라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이것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안에서 이 다원주의 거짓 그리스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분들, 그것을 수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거기다 써놨어요. 많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 지금 오늘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을 하는데 미혹을 미혹하는 영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탄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미혹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있어요. If it's possible,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거기 보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그런 말을 영어 성경 even the elect 그래서 elect이라는 건 이미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도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은 이 다원주의 대부분 다 믿잖아요. 기독교인들도요. 목사들도 지금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이거 말 안 하면 자기의 유명세가 꺾여버려요.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유지하려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왜? 대다수의 교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군중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명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빌리 그레이엄까지도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뭐뭐 유명 목사들 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 유명세 유지하려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 28절을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4장 28절 거기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는 말 나오죠? 그게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모인 곳에는 이런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그 교회는 이미 죽은 시체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는 사탄이 와서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교단이나 교회나 이제 거기에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요, 이 4대 교회의 예를 딱 들어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이.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열어봐 주세요. 우리도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중에 이제 이 다원주의와 관계되는 교회는 몇몇 교회에 있지만 가장 심하게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를 저는 이 4대 교회로 보고 있어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단도 큰 교단이고 전통적인 교단이고 또 건물도 삐까뻔쩍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도 다 신학 박사학위 받고 또 유명한 인사들도 그 교회에 많이 나오고 사회적인 힘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역량 있는 사람들 뭐 연예인들 뭐 아니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는 죽었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현재형.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죽었느니라. 그 교회 가면 인테리어들이 많고, 뭐 인류학교 출신들이 많고, 뭐 박사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고, 무슨 변호사들이 많고, 회계사들이 많고, 뭐 영화 배우들도 많고, 뭐 대통령도 거기서 다 나왔고, 뭐 어쩌고 어쩌고, 뭐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 가면 다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미션 필드에도 가도요, 항상 그런 교회들이 다 있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들 있잖아요. 오바마니 또는 클린톤이니 또 부시니 이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이 웅장하고 멋지고 다들 멋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신학이 뭐예요? 다 다원주의예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죽은 교회인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쫙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교회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자들도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뭔가면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깨워주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시켜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예 단단하게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지만 이 다원주의의 이 대세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텐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서로 나누면 저도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선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황 목사님은 꼴통 보수구나 그런 말 할 수 있죠. 능히 꼴통 보수죠. 예. 안 그러면 너무나 좁은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는 우리 인정 못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불편치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룹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불편해요. 목회자들이 모인 데서 이야기할 때는 딱 제가 이거 눈치를 딱 봐요. 몇 프로가 동의할까? 그럼 대개 보면은 한 절반 절반 정도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신학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선교지에 가면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각도로 설명해주고 이런 각도로 설명해주고 이런 각도로 설명해주고 제가 다니면서 하는 일이 딴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타원주의의 이 사상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는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학교가 이 세상이 학교죠. 즉 여기에 목사들이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7, 80%의 신학교가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교라는 신학교들은 다예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예요. 속임수가. 그래서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이요. 하버드 신학교, 옥스퍼드 신학교, 캠브리지 신학교, 예일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뭐 이름 있는 이런 신학교에 학자들이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분들 또 그 학교에서 나와서 PhD를 받은 학자들 보면은 하나같이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돼. 날 보고 그래. 닥터 황, 닥터 황은 좀 너무 narrow mind. 너무 이렇게 저 이 좁쌀 마인드래.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게 이거 어떻게 주워박을 수도 없고. 예?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휩쓸거든요.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도 네팔의 신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에서 교장하던 분 있는데 그분이 저를 항상 통역했어요. 통역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미국 신학교에서 비행기 값 숙식 제공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다 장학금 지불해줘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다 공짜로 공부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가는데 하루는 날 보고 자기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박사 공부가 하도록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주 깨놓고 야 이놈아 젊은 나이에 한 30대 중반 됐는데 날 보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나이인데 야 네가 프린스턴 가는 거 참 마음이 아프다. 너 거기 가서 변질될 텐데 그랬죠. 왜? 내가 그쪽 동네에 살다가 온 사람이 그 동네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랬더니 자기 변질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이제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아서 네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걔 왔냐? 그러니까 안 왔대요. 왜? 이제 아이들 교육을 미국에서 시키고 싶어서 아이들 둘인데 그냥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프린스턴에서 가르쳐준 종교다운 지위를 다 가지고서 미국에 머물러면서 네팔 교포교회의 목사님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거기 네팔 교포교회 목사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가 본국에 와서 자유주의를 막 떠들고 다니면 그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런데 그런 영향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이 신학교를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 버려요. 이렇게 다원주의로. 이제 우리 공부했지만 칼빈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좋은 점이 많지만 이 5대 강령이요. 그 중에 이제 다섯 번째 강령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강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다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 번 구원 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는 그 학설이 칼빈 학설이 성도의 견인. 이 학설이 당시 칼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종교개혁 직후에요. 칼빈이 150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7년에 있었죠. 그리고 칼빈이 1564년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 올라가 봤는데 칼빈이 지옥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할 정도로 이 칼빈 선생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사상이 너무나 강하니까 칼빈 사상을 따르지 않는 분들을 그 스위스의 그 시위원회의 회원이었는데 스위스의 시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화형시키고 막 죽이고 하는 일들도 많이 해서 어떤 기록에 보면 50여 명, 어떤 사람은 80여 명이라고 그래요. 이 죽임을 당했다. 이 칼빈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칼빈주의가 이런 부분에서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 외에는 다 사탄의 자녀들이고 하는 이런 사상이 강하니까 그건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인데 이분들이 이 성도의 견인 사상에 우리가 어떤 나쁜 짓 해도 우리가 어떤 잘못 생각해도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만 의인들이다라는 이 사상에 강하니까 이것이 가장 강한 그룹들을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그러죠. 극
극단 칼빈주의.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한 그룹이 우리나라의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번 구원받고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캔슬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장로교 안에 이 극단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그룹들, 예컨대 우리나라도 지금 초창기에 미셔너리들이 올 때는 구원이 캔슬 안 된다고 믿었던 이런 그룹들이었어요. 성도의 견해를 믿고. 그래서 오늘날도 대한예수교 장로교 전체를 가지고서 투표를 한번 해보면, 내가 한번 그런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장로교의 목사님들 중에 절반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그런 풍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절반, 그래도 절반 절반인 게 다행이죠. 주님의 은혜죠. 예. 이제 이 칼빈주의 사상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칼빈주의 사람들과 또 알메니안주의라고 우리 기억나시죠? 알메니우스란 사람은 칼빈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예. 칼빈이 55세가 됐을 때 알메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인데 1560년에 태어나고 1609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요. 이 화란 사람인데 이 칼빈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 B-E-Z-A라는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폴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빈의 제자인데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그게 알메니우스예요. 네. 이 베자라는 사람은 1519년에 태어나서 1605년에 죽은 분인데요. 이분의 제자가 알메니우스예요. 그래서 이제 알메니우스가 이 칼빈의 무조건적 선택론에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알메니우스는 일찍 죽었는데 이 알메니우스의 제자들이 칼빈주의 사람들에게 질문서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알메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5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칼빈주의한테 반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완전 부패라고 사상인데, 완전 부패인데 이것은 사람이 부패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부패하다라고 본 개념이. 두 번째는 조건적 선택이다. 그런 게 뭐냐?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자유 의지 개념이. 세 번째는 무제한적 속죄다. 이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다 속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제한적 속죄가요. 네 번째는 저항하는 은혜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의 개념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배교의 가능성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요, 자유의지로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교의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The possibility of apostasy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지금 요 보면은 요 지금 요 알메니안주의, 요 알메니안주의가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쭉 보면은 뭐예요? 이 구원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캔슬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해놓고 요 다섯 가지의 자기네의 그 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칼빈주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칼빈주의 여러분들, 당신들이 왜 이렇게 네로하고 좁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다섯 가지 사상을 우리는 추종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는 니네들 다섯 가지를 우리는 재해석해서 이렇게 본다. 그것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주의가 먼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우리 보면 거기에 대한 똑같은 게 이 첫 번째, 전적인 부패다. 요걸 딱 말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전적인 부패는 뭐예요?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라고 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부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가 두 번째 거기에 뜻 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이다. 지금 칼빈주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뭐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 선택에 혜택 받는다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제한된 숙제다. 이건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만, 다시 말하면 선택 전에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렇죠? 예정 전에 뭐예요? 예지. 예지예요. 예. 예지,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선택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만 제한적으로 속죄받는다라는 칼빈주의.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선택받아서 애굽생활 해가지고 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는데도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분들이 지금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고 이 구원이 무효되는 생명책에서 지음받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게 왜? 우선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알미니안주의적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책임도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이것은 칼빈주의가 말한 한 번 구원받으면 무효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칼빈주의의 일부 사상은 받아들이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일부 사상도 받아주는 이 컴비네이션이 융합주의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디냐? 칼빈주의가 우선되어 있고 칼빈주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보면 알미니안주의의 그 자유의지의 그 사상이 적용이 되면서 이게 같이 흘러가는 이런 사고
구조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몇 마디만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 사탄의 이름이 거짓 광명의 천사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거짓 광명의 천사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거짓 광명의 천사들을 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짓 광명의 천사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자로 나타나서 미혹시켰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탄을 미혹자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란 말은 진짜가 가짜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아주 묘한 것을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요분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학생들을 훈련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지 몽매하면, 기독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덕놈이기 때문에 도덕질에 가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도덕놈이기 때문에 도덕질에 가요. 강도기 때문에 강도질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놈들이 살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인해요.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 정통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은 이 겉으로 볼 때는 거짓 광명의 천사들로 꽉 차 있는 교단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광명의 조직들이 전통이 많고 이 안에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고 건물도 크고 교단 이름도 오랫동안 지속돼 있었고 그 안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이 거짓 광명의 모습으로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나왔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사탄의 자네예요. 네. 지금 예일도 마찬가지, 프린스턴도 마찬가지. 프린스턴도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프린스턴 교수 10명이면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우리 같은 개념 갖고 있지. 나머지 9명은 성경 자체를 집어던져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그러고 그 밑에 학생들이 많아요.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가 프린스턴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다니다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마찬가지. 독일의 신학교들 다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신학교들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교수라고 하는 양반을 다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공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교인들은 또 일반 사람들은 아 좋은 학교 뭐 이름난 학교에서 가서 했으니까 뭐 저 사람들 가리키는 게
성서적이겠다, 괜찮겠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속임 당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고 기독론도 변질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우리 이쪽만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제3세계의 신학교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도 돼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교인들 특히 그냥 문제 인식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식만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 세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셔서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논리적으로 아 이런 세대에 살고 있구나 그냥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런 추세는 계속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더 가지만 이 추세에 이 물결이 오는 데서 손바닥 가지고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에? 밀었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의 플랜이에요. 이런 게. 그렇지만 이 손으로 미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미는 그 형제 자매들 보면서 저놈의 자식 참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성교지 다니면서 하는 일이 이 손바닥으로 미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는 일. 그럼 밀었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시 말해요. 이 손바닥으로 미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예수님이 씩 웃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날 때 어떡하시겠어요, 주님이? 만날 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어깨 탁탁 두드려주면서, 자식아, 정말 잘했다. 천사들 보고, 얘야, 특별히 모셔라.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마의 식구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미 이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천지의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샤론에 꽂힌 분임을 우리가 외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예수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